안녕하세요. 이데일리 TV 신대가 투자 비법에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급등주 하면은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시죠? 위험한 투자,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매매 방법. 그렇지만 여러분, 초급등주에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십니까? 자, 그럼 오늘부터 제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초급등주 종목들을 위주로 그 종목들이 얼마나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급등 극대화를 수익을 냈는지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급등주를 매매를 할 때 왜 실패를 많이 하냐 하면은 급등주가 어떤 재료나 이슈가 발생을 해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급등주도 안전한 매수 포지션을 잡는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급등주 매매의 어떤 기본 속성, 그런 급등주 기법도 있다. 이런 거를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급등주의 매매 방법에는 총 11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초급등주를 11가지 패턴으로 나눈 이유는 세상의 모든 종목들이 63빌딩처럼 한 번에 지하에서 63층 가는 엘리베이터처럼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2층 혹은 6층, 10층에서 내리듯이 사람들이 내리듯이 어떤 종목도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급등주를 11가지 패턴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초급등주가 바닥에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풍선기법. 제가 풍선기법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 용어가 너무 어렵다. 어려워서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풍선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든 기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바닥 탈출 기법하고 풍선 기법을 숙지하신다면은 초급등 주 매매에서도 안전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있죠? 다우데이터, 그리고 서울가스, 삼천리. 총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총 6, 7 종목을 얘기를 하던데 제가 요 세 종목을 한번 어떤 자리에서 매도가 나왔는지 그 매도 신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를 같이 하셨다면은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었는지 그거를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언론상에서도 나오듯이 다우데이터 회장님이 저저번 주에 대량 매도를 했다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차트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이런 종목들이 60일선이라는 장기 이평선에 이격도를 완전히 좁혀놨다는 거죠. 그죠? 이격도를 완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저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 자, 그러면 서울가스를 한번 볼까요? 서울가스도 마찬가지로 캔들과 60일 이평선 사이를 이격도를 좁힌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이 출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세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하고 계셨다면은 반드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들로 인해서 지금 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종목들에 대한 언급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과연 그 초급등주 매매가 초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죠?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숙지를 하시면서 이 기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으셔야지만 수익을
초급등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지금 현재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QR코드로 접속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발송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무료방이 안내가 되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KTX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KTX를 이용하더라도 역방향인 좌석이 있고 순방향인 좌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약을 할 때 저 같아도 순방향 빈 자리가 있으면은 순방향 좌석을 먼저 예약을 하죠. 자, 그 얘기는 순방향으로 가면은 왠지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은 역방향에 앉아서 한 두세 시간을 타고 여행을 했더니 굉장히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KTX 좌석 배치에도 순방향, 역방향이 있듯이 주식에도 정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고 역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정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죠? 추세 상승형, 그죠? 5일선 이평선하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나란히 순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평선이 정배열로 되어 있다 하면은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한 얘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역배열로 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어지럽고 피곤하다. 왜냐하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평선을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자, 이평선이나 어떤 캔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님들이 기초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거를 저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스킬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초급등주가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그 자리가 그 포지션이 어디냐,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력, 우리 보통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세력들이 초급등주를 매매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121선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역배열로 되어 있는 이 121선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의 거래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초급등주 바닥 탈출 기법. 과연 어떤 A라는 종목을 100%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100%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종목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할 것이냐. 그죠? 굉장히 선택이 기로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은 바닥에서 매수하고 싶은 게 다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121선을 잘 기억해 두세요. 121선을 돌파하는 하단에서의 대량 매집. 그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 또는 121선 이평선을 돌파한 후에 121선을 지지받으면서 대량 매집 중인 종목. 그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121선을 돌파하기 전이라든가 121선에 안착한 후에 어떤 흐름에서 이런 매집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초급등주가 초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정리를 하고, 그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이런 매집산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목이 일단은 바닥을 탈출한 후에는 어떤 패턴으로 가냐 하면은 제가 오늘부터 3개월간 강의를 할 텐데 이 상태에서 11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탈출하는 패턴 말고 나머지 10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이 검정색 선을 121선이라고 보고 제가 앞으로 계속 그 차트를 띄워 드릴 건데 검정색이 나오면은 그것이 121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테마주, 중소형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나 중소형주들은 일봉상의 121선에서 매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형주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 삼성전자라든가 요즘에 잘 가고 있는 두산바켓 그런 종목들은 주봉 120주선에서 매집이 이루어진다. 아셨죠? 요 두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과연 이 121선을 기준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급등을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죠? 2021년, 2년 전이죠? 코이즈라는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인데 아까 서울가스처럼 서울가스라는 상반되는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121선하고 캔들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코이즈라는 종목이 바닥하고의 괴리율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는 대량의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탈출하기 위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격도가 많이 좁혀져 있는 이런 자리, 그렇죠? 자, 코이즈라는 종목이 어느 날 121선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잖아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한 열흘, 보름간의 조정을 보이는데 바닥을 탈출하기 위해서 매집이 들어왔을 때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지만 조정을 볼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코이즈라는 종목을 대량 매집을 해놓고 정리를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앞장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코이즈가 대량 거래량을 매집을 하고 나서 조정을 보이면서 바로 이런 매집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 121선 밑에서. 그죠? 이런 산 모양이 보이시죠? 자, 그랬던 코이즈가 어느 날 바로 121선에 안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산 모양의 매집이 있었는데 캔들이 산 모양을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이제 매집을 다 했다.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121선에 안착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121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코이즈라는 종목이 121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바로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닥에서 매집산을 만들고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바닥을 탈출한 종목이 어떻게 상승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는데 단기에 500%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력들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매집산을 만들고 그 매집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2017년, 2021년도에 이제 코이즈가 이렇게 단기에 500%나 급등을 했는데, 자, 오늘날 2023년도에 EV 첨단 소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했던 2차 전지주죠.
자, 그러면 아까 코이즈하고 EV 첨단 소재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EV 첨단 소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하는데 이게 누군가 매집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단타 수익을 챙기려고 들어왔던 그런 매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급등주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121선과의 이격도가 좁혀져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매집산이 발생했을 때, 그죠? 매집산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자는 거죠. 자, 아까 코이즈하고 EV 첨단 소재는 마치 똑같은 종목인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121선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이 121선은 엄청난 콘크리트 벽 같은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이 저항선에서 한 번에 뚫을 수 없으니까 조종이 들어가는데 이런 결국은 이런 매집산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EV 첨단 소재가 어느 날 대량 거래량이 한 번 더 발생을 하고 결국은 121선에 안착을 했죠. 121선에 안착을 하고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121선 밑에서 매집산의 모습을 보이는 캔들이 있을 때 바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은 상태에서 121선에 안착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자리는 EV 첨단 소재의 바닥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날 20%가 올라가 있던 뭐 30%가 올라가 있던 그 자리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보내는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격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던 EV 첨단 소재가 여기서 얼마만큼이 상승을 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닥 탈출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단기에 750%라는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테마주들이라든가 중소형주들 말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라든가 두산밥캣 그런 종목들은 과연 바닥 탈출을 어떻게 했을까?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과거 10년 안에 딱 두 번 매매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바닥을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급소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인데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월봉 차트죠. 이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에서 보면은 자,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 하락 추세형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장장 3년 동안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형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하락 추세형에서 과연 수익을 본 사람은 누굴 것 같으십니까? 자, 기관들은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죠. 박스권 매매라는 얘기예요. 3, 4개월 동안 매수를 하고 3, 4개월 동안 하락을 시키고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결국은 손실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삼성전자가 이 자리는 매도 자리고 이 자리는 매수 자리였죠. 박스권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는 매도 자리고 이 자리는 매수 자리. 그러면 공식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월봉이 3, 4년 동안 이런 패턴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도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리가 매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대량의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엄청 강했다. 누군가는 막 팔고 있는데 그 팔고 있는 물량을 다 흡수하는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이 자리에서 100%가 상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형 우량주는 제가 주봉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삼성전자의 이 부분을 주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121선이 어디 있죠? 120주선이 되겠죠? 주봉이니까. 주봉이죠? 자, 120주선이에요. 아까 EV 첨단 소재나 코이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대형주는 120주선에서 매집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매집산을 만들고 그 매집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공식이죠? 테마주도 일봉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총 390조라는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형주 매매를 할 때 반드시 120주선에서 이런 어떤 캔들의 모양이 매집산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급등 매매가 앞으로 설명드릴 그 11가지 패턴의 기법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시 숙지하셔야지만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자, 삼성전자의 현재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간 살짝 뭐 밀린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은 대량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 하락 추세형에 있다는 거죠. 아까 13년도의 어떤 월봉 차트처럼 삼성전자의 현재의 모습은 하락 추세형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박스권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야,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바닥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모습에서 어떤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면 이 자리가 삼성전자의 급등 매수 포지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을 주봉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120주선이 어디 있죠? 자, 120주선이 여기 있죠? 근데 현재의 삼성전자의 주봉 패턴의 모습을 봤더니 주봉의 저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 고점과 고점의 패턴이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 자, 이런 박스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120주선 이평선하고 가까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이제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이 120주선을 돌파하는 어떤 거래량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 자신 있게 매수에 가담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런 급등주의 패턴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제가 바닥에 잡을 수 있는 매매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삼성전자 시총 390조나 하는 종목을 바닥에 차트로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전문가는 웬만한 급등주, 테마성이라든가 중소형주들을 매매할 수 있는 포인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요즘에 잘 가고 있는 두산 바켓의 현재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자, 현재 위치를 보면 자, 120주선을 기준으로 120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두산 바켓이 대량 매매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뭐 테마성으로 EV 첨단 소재라든가 삼성전자가 100% 상승한 자리랑 비슷한 포지션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그 자리를 기준으로 120주선에서 두산 바켓이 한 달 동안 120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있었다는 거죠. 2개월 전에. 그러면 이 두산 바켓의 매수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자리에서 지금 30%나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 바닥을 돌파했는데 그죠? 바닥을 지지받고 돌파한 두산 바켓의 매도 자리는 어디냐?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돌파한 기법이 첫 번째 기법이고 나머지 10가지 패턴으로 이제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두산 바켓은 어떤 스타일로 상승을 할 건지는 제가 강의를 계속 하면서 계속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탈출했던 종목들이 10가지 패턴으로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바로 풍선 기법입니다. 풍선 기법은 뭘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선 모양. 자, 어떤 종목이 급등할 때 63빌딩처럼 1층에서 63층까지 가는 EV 첨단 소재도 있지만 삼성전자처럼 중간중간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주가 풍선 모양을 그린다는 거죠. 풍선 모양 초입의 대량 거래량 발생한 종목. 그러니까 풍선 모양 초입의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그런 모양이 나온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풍선 모양으로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이 그 내부 풍선 모양의 내부 안에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풍선 출구 모양이 나왔을 때 2차 상승은 1차 상승 때의 어떤 비율,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만큼이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풍선 모양의 기본 패턴은 자,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풍선 모양이 딱 이런 모양이 있죠? 그러면 어느 날 종목들이 초급등을 했을 때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이런 통로 모양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로 모양이 나왔을 때 이 통로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단에 안착했을 때 자, 풍선 모양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단에 안착한 종목을 상수도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단에 안착한 종목을 하수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상수도관의 아리수는 마실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하수도관의 하수물은 우리가 먹을 수는 없어요.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거를 이 표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자, 셀트리온 제약의 17년도에 셀트리온 제약이 풍선 3파로 갔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과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지 아까 EV 첨단 소재라든가 코이즈처럼 자, 일봉상에서 120주선하고의 어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자,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똑같이 매집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날 121선을 돌파하면서 27%나 급등을 했다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이. 자, 근데 이 자리에서 어느 날 뭐 매수를 못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자는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이 자리인데 거기서 단기에 100%나 상승을 하면서 무슨 모양을 만들었죠? 첫 번째 풍선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급등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은 상태라고 이제 치고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풍선 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풍선의 처음에 100% 상승을 한 종목은 2차 풍선 모양을 만들 때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똑같은 수익률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풍선의 이격도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격도에 대해서는 차차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매수한다는 가정하에 이 셀트리온 제약이 여기서 어느 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했다면 2차 상승 때 역시 또다시 100% 수익이 났다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그때면 이것도 매수를 못했어. 자, 이것도 매수를 못했어. 근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모습을 보면 풍선 2파까지 와 있어요. 자, 풍선 2파까지 와 있는데 또 통로를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의 세 번째 모습이 통로에서 과연 캔들이 위치하고 있느냐. 자, 아까 방금 화면에서 설명드렸던 자리가 여기고 캔들이 위치가 상수도관도 아니고 하수도관도 아닌 중심선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상단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하단 하수구에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매집을 같이 하고 있으면 이마만큼의 수익이 또 난다는 거예요.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 풍선 3파로 갔던 2017년도 모습이고요. 자, 그럼 과연 다른 종목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급등하느냐. 자, 200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자,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100% 상승했던 신일제약이 있었어요. 신일제약이 어느 날 100%나 상승을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신일제약을 바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그죠? 추격 매수를 하다가 손실을 보는 그런 실패하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고 과연 급등 매매 풍선 기법으로 가고 있는지 관찰을 하자는 거예요. 자, 저희 정혜연방의 회원님들도 이 신일제약을 매수했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1차 상승의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고 통로가 나오는 상수도관에서 먹을 수 있는 물,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 자리가 12,000원이었어요. 그랬던 신일전자가 이 풍선 통로 상단에서 단기에 300%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풍선 기법은 반드시 통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갔던 동방을 한번 보자고요. 동방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였죠?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로 상한가를 3번이나 갔어요. 3번이나 가고 윗꼬리 맞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자,
동방이라는 종목이 어느 날 상한가 3방을 갔는데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이 상한가 3방을 간 종목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고 과연 급등매매 전문가가 얘기한 풍선 자리가 나오는지를 한번 기다려보자. 아셨죠? 자, 우리도 우리 회원님들도 동방을 매수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자, 저만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자, 슬슬 동방을 매수해볼까요? 왜냐? 풍선이 통로 상단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행여라도 여러분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했는데 풍선 하단으로 빠져봐야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초급등주를 100% 수익을 내러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5% 손절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일제약을 동방이죠. 동방을 이 풍선 통로가 나오는 상단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목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바로 똑같이 그 이격도만큼 상한가 세 방 간 이격도만큼 상한가를 세 번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대음봉이 나올 때 전부 수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풍선 기법은 11가지 패턴 중에 바닥 탈출하는 121선 바닥 탈출하는 기법 말고 두 번째로 설명드린 풍선 기법일 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급등주 매매 패턴은 아직도 9가지나 남아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초급등주는 한두 가지 패턴 가지고는 대응이 어렵다. 아셨죠?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자, 에코플라스틱 지금 2003년도에 지금 2023년도 현재의 모습이죠. 자, 저는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고 있다가 이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공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63%나 상승을 했다. 자, 이거는 초급등 풍선 기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풍선 기법으로 가는 대형 우량주들은 없겠느냐? 그죠? 우량주들도 그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2000년도에는 두산 중공업이었죠. 그 종목이 1차 상승 시절에 120%를 상승을 했죠. 120%를 상승했는데 제가 아까 신일제약이나 셀트리온제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상승 때 120%라는 상승을 하면서 이격도를 벌려놓은 종목은 2차 상승 때도 120% 정도의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풍선 매매 기법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은 어디냐? 자, 두산 에너빌리트가 그 당시에 통로 하단에 캔들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더라. 근데 통로 상단에서 약 일주일 동안 꾸준히 매집을 하다가 결국은 주가가 두 번째 풍선을 만들면서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최근에 현대로템 작년도죠. 작년도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의 K2 전차를 수출을 하는데 자, 현대로템이 25% 상승을 했어요. 25% 상승을 할 때 저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자,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1차 풍선 모양을 만들고 통로 자리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다. 그죠? 통로 자리에서 매집하는 모습이 이제는 보이셔야 돼요. 하단에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25%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K2 전차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해서 여기서 더 갈 줄 알았지만 결국은
풍선기법의 기본대로 요 이격도까지만 상승하더라. 이게 키포인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선기법을 하기 전에 할 때는 반드시 풍선기법을 매매할 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죠? 121선에도 안착하지 않은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그죠? 세력이 돌파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자리 밑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림은 가겠지. 기다림은 가겠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세력들은 이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은 결국은 그렇게 초급등주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바닥이기 때문에. 자, 바닥을 탈출을 해야지만 100%든 200%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등주는, 자, 초급등주는 반드시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21선을 기준으로 대량의 매집산이 발생을 하고, 어느 날 매집산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놨다가 1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가담하셔야지만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AI죠. 자, 올해 1월 달부터 셀트리온 AI가, 예, 셀바스 AI죠. 셀바스 AI가 7,000원부터 33,000원까지 급등하는데, 이렇게 몇백 프로 상승하는 종목은 한두 가지 기법 가지고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121선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차 매수를 하고, 자, 1차 매수를 하고 11가지 패턴 중에, 11가지 패턴 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11가지 패턴 중에 다섯 가지 급등주 패턴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7번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자, 매수는 초등학생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AI가 뜬다는데, 그러면 2,500개 종목 중에 AI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이 종목이 AI라고 붙어 있네? 이 종목이 AI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초등학생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셀바스 AI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매수보다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왜 급등 매매는 과연 이 자리에서 7번 매매를 멈췄을까? 과연 이 자리에서 왜 최종 매매를 하고 더 이상 셀바스 AI를 쳐다보지 않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어떤 기법들이 활용됐는지, 셀바스 AI에는 다섯 가지 기법이 활용이 됐는데 그런 기법들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처음에 121선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집하게 된 이유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기법도 있었지만 그 수많은 AI 종목들 중에 흑자를 내고 있었다는 종목이죠. 그러면 급등매매는 이런 초급등주를 매매를 하면서 단순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도 보고 있더라. 아셨죠?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같은 AI 관련주를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우량하면 이런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고를 때는 항시 재무는 좀 우량한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숨가쁘게 첫 강의인데 바닥 탈출 기법부터 해가지고 지금 풍선 기법까지 지고 와 있는데 앞으로 저와 함께 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 나머지 11가지 패턴 중에 오늘 2가지 패턴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9가지 패턴을 차근차근히 학습해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매수를 했었던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으로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매매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3772 누르시고 급등매매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방에 링크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들 그리고 풍선 기법으로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을 하나씩 자기 걸로 숙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도 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연간 수익률로 결국은 EV 첨단 소재를 샀던 삼성전자를 매매했던 연간 수익률로 수익이 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처럼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학력고사 시대인데 전국에서 3% 안에만 들면 보통 스카이대에 간다고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자기가 연간 수익을 내려면 그 1%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무쪼록 첫 강의를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기 거의 어떤 그 11가지 패턴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11가지 패턴 중에서도 한두 가지 패턴을 자기 걸로 수렴할 수 있다면 급등주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입력하시거나 문자 샵3772로 접속하셔서 제가 무료방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부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을 자기 걸로 이렇게 한번 풍선 기법인지 바닥 기법인지 자기 걸로 학습하는 숙달된 그 공부가 필요하죠. 자, 오늘 첫 강의였는데 약간 다소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으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